어제 새벽 서울 도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직위 해제된 소방관이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건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은 네. 상당히 SUV 상당히 이제 급박한 차량 네. 상황인데 저게 지금 SUV 차량이 네.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아찔한 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네, A씨는 11일 0시 20분 정도에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요. 예. 이후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두 대와 택시를 또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유. 이러면서 한 2km가량을 도주한 혐의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이 40대 남성 A씨가 현직 소방관이었던 것이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이 A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놀라운 건 현직 소방관이라는 점인데 더 놀라운 건 A씨가 한 달 사이에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네. 이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떤 처벌 또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음주운전은 뭐 한 차례 적발이 됐다. 사고 없이 그러면 이제 약식 기소에서 벌금형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예. 한 세 차례를 넘어간다. 제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는 음주운전이었는데 굉장히 엄벌에 처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건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공무집행을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서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구속 기소가 또 원칙이기도 한 점 고려할 때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예, 참 이거 경찰 네. 소방관이 이제 음주운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얼마 전에는 이제 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또 사고낸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저께였는데요. 예. 전북 경찰청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 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네. 하는데 이날 자정쯤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었던 것이죠.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이 사건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 경위 알코올 농도가 역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비 경위에 대해서 현재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파견 중인 사람인데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예. 이 비 경찰관에 대해서 일단 직위 해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 저희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신과 함께 발견됐던 흉기가 숨진 여성이 직접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타살 가능성, 자살 가능성 어디에도 무게가 실려야 하는 걸까요? 일단 수사기관은 타살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혼자 집을 나섰고 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옆에는 흉기가 하나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흉기가 혹시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아니었을 것인가. 그런데 추적을 해봤더니 이 흉기를 이 여성이 직접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기도 이천 집에서 낮 1시에 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발견된 게 저녁 8시였는데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그 동선까지 파악된 상황이고 일단 사인은 과다출혈로 1차 소견이 나온 상황이라 물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예. 이 타살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타살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제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주저흔이라고 이제 그렇죠. 자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처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 이제 시신 상태를 봤을 때 흉기가 몸을 관통을 네. 했잖아요. 자, 그 정도로 본인이 자사 목숨을 끊을 수가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저는 예.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이 지금 피해자 돌아가신 분께서 3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성이 칼을 가지고서는 본인의 가슴을
관통을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주저흔의 문제입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주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한 번에 이제 관통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인이 과다출혈로 밝혀졌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에 발견된 것은 한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익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다출혈로 나왔다는 것은 몸 안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과다출혈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물 속으로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